신축이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한 겨울에 버려진 아이와 같은 해입니다. 한 겨울 빙판에 서 있는 아이입니다. 신축 자체가. 그럼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신축년 다가오니까 손님들도 이제 가는 경자년도 아쉬울 거고 또 오는 신축년은 또 매우 궁금하실 거예요. 항상 떠나가는 여인보다 돌아오는 여인이 새롭고 싱그럽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뭐 이거는 어느 분이 옳고 어느 분이 틀렸다라가 아니라 그냥 저의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보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신축년에 어느 띠가 안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요. 개띠가 안 좋겠습니다. 양띠가 안 좋겠습니다. 또 소띠가 안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분은 짓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식간지, 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있듯이 모든 띠라 하더라도 뭐 똑같은 개띠라 하더라도 그죠? 무술생이 있을 것이고 경술생이 있을 것이고 임술생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또 타고난 어떤 사주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의 영상을 보고 신축년에 개띠가 안 좋대 이렇게 해서 먼저 이 얘기를 저의 얘기를 듣고 접해버리시면 본인들의 머릿속에 부지불식간 이게 머릿속에 박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는 머릿속에 이렇게 탁 심어지기가 힘든데 나쁜 얘기들은 머릿속에 휙하니 다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명리도 보고 또 아니면 이런 무속 쪽으로 계시는 스님들 말씀도 듣고 또 스님 말씀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죽순으로 본인들이 다 들으시다 보면 본인들이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모르시는 데에 이걸 전부 다 엮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결과적으로 왕골자리를 만들 줄 모르는 내가 숙련공이 아닌 내가 이 왕골자리를 만들겠다고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어깨 넘어 배워서 이 작품을 만들겠다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신축년이었으면 본인들이 지금 경자년이나 신축년 20년이나 21년 그렇게 무난하게 좋다라고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저마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터졌던 경자년보다 지금 신축년이 더 힘들다는 거는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가 힘들다 해서 어느 정도 좀 넘어왔는데 이제 본인들이 힘들어서 끄집어낼 거라든지 쓸 거라든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대출을 더 이상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게 이 지금 신축년의 운입니다. 사실은 신축년이란 이 운은 뭐냐면 경자년은 우리가 보면 홍수가 났다, 재해가 났다, 물이 범람했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신축년은 마른 장마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토사의 붕괴도 좀 있을 수 있다. 또 아니면 여기 신축년에는 사람에 대한 좀 시시비비 그래서 관제, 송사, 무거진 것들이 덜 추워져서 정말 본인들이 골머리 아플 일이 있다 이렇게 되는 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묵구구에 그냥 본인들의 사주를 아 나는 개띠니까 별로래 나는 뭐 말띠니까 좋대 이렇게만 들어버리시면 본인들이 섣부른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아 이래 가서 물어봐도 틀리고 저래 가서 물어봐도 틀리니까 그냥 나는 안 할래 그냥 대충 여기서 보고 내가 그냥 좋은 것만 초이스해서 끄집어낼래 이렇게 보시거든요. 이렇게 보셨다가 오히려 만약에 내가 어떤 가게 내가 사업장을 연다 하시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본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갈 때는 원망을 할 데가 없다 이러시거든요. 진단을 받으려고 하시거든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송사건이 있을 때는 변호사 선임을 할 때도 우리가 A, B, C를 놓고 여러 변호사님을 만나면서 본인들이 거기에서 그 선임을 하실 거고요. 내가 병명이 있다, 병 몸에 병이 있다 그러시면 내가 이 병원 저 병원을 가서 여러 선생님들을 우리가 소개를 받잖아요. 어느 병원에 뭘 잘한대, 아, 서울 아산에 뭘 잘한대, 현대에는 뭘 잘한대 이러면서 본인들이 소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나에 대한 진료를 부산에서 전부 다 진료를 다 받고도 그 차트를 들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검사를 받잖아요. 요거가 똑같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잘못하시면 본인들이 오히려 내가 이거를 정말 위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래 받았다가 본인들 머릿속에 남아버리면 본인들이 이거를 끌고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이 사주를 끌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굳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안 좋다로 굳혀진다. 나는 좋다로 굳혀진다. 이렇게 딱 굳혀져 버리면 이 수습이 안 돼요. 이거 힘들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신축생인데, 신축생, 지금 만약에 뭐 올해 뭐 신축생이다. 그러면 아니면 지금 61가 신축생으로 들어오신다. 그럼 이 양반이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 생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양반이 1월 달이면 일단 범달이 될 거거든, 기본적으로요. 1일 생은 무슨 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이 사람의 사주를 갖고 있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주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 영적으로 보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럼 신축생의 범이면 이 사람은 기운이 굉장히 강하겠네요. 여자라고 손친다면 생활력이 강할 거고요. 남자라고 손치면 작은 일에는 그들떠보지 않겠네요. 큰 일로 추진해 가겠네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이 사람이 또 생일에 따라서 또 사주가 또 변화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주가 다 좋다가 아니에요. 지금 신축년에 보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말들은 뭐냐면 말띠들이 제일 좋다가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병호가 내가 알기로는요. 그게 왜 그냐면 신축이라는 자체와 병호생 자체가 이렇게 천간 하늘의 운으로 딱 본다면 이것만큼 아주 지금 합이 좋은 띠가 없거든요. 이모생들은 또 별로일걸요. 갑오생들은 반합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병호는 왜 좋으냐면 병 자체가 불이 되고 오 자체가 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병과 신이 만났으니 이런 금이 비치는 땅에 하늘의 지기가 금을 비추고 땅에 있는 인간은 이 불을 들고 있으니 이 얼마나 화려한 빛이 반사가 됩니까? 그런데다가 땅은 축은 또 흙이 되고 있고 오는 또 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이 활활 타는 불을 흙을 이렇게 또 덮어주는 작용, 또 이 불이 겨울을 비추기 때문에 이 겨울이 살리는 작용, 이렇게 되거든요. 서로 상부상조 윈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두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말띠들이 좋다. 그 중에 병호생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래도 그 병호생 중에도 사주라는 게 또 있을 거거든요. 이게 사주라는 게 그 사람 고유의 주민등록 넘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주민등록 넘버로 보면 분명히 뭔가 부딪힐 거거든요. 이게 그럼 이 사람 보고는 기억을 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병호생이 아 신축이었네. 난 운이 너무 좋대. 장사를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번에 장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 이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일을 퍽 저질렀다고 보신다면 자기는 좋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뭔가가 낭패가 자꾸 들어온다 할 때 그러면 오히려 또 저희 같은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좋다더만 전부 다 거짓말이네.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고 본인의 사주를 정확하게 분리를 못해서 이렇게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본인들이 뭔가 시작하고 싶다,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시거든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게 아마 더 맞을 것 같다 보거든요. 겉으로 보면 탄탄한 얼음 같은데 안으로 보면 부실되어 있는 얼음이기 때문에 돌다리 두드리셔야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뭐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는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대응의 속도입니다. 대응의 속도가 느리면 위기는 절대 이겨내지 못합니다. 위기라는 거는 밖에는 도둑놈이 쫓아오고 나는 이 문을 열고 키를 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밖에 저 사람이 칼 들고 들어오는데 이 언제 열어서 이거 들어가요?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 자기의 기본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이면 대문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위기에 대응했던 사람은 뭐냐면 이만큼 트레이닝이 됐던 사람이 이 위기를 기회를 삼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부터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속도전이라 했잖아요. 지금부터 속도전. 내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뜨거운 물에 내가 튀었을 때 빨리 찬물로 갈 것인가 소주로 부을 것인가 병원으로 뛸 것인가 판단이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흉이 안 지잖아요. 상처가 곪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기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몸에 배어진 그 습관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그래서 무조건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주를 놓고 어느 선생님을 지금 현재 우리가 틀렸다라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 말을 착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본인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본인들 인생이 잘못하면 하얀 길로 들어선다. 제가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신축년에 이래 봐서 신축이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한 겨울에 버려진 아이와 같은 해입니다. 한 겨울 빙판에 서 있는 아이입니다. 신축 자체가. 그럼 한 겨울 빙판을
이 아이가 버텨내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 우리 집에도 고양이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해가 착 오니까 전부 창가로 졸졸이 다 있대요. 그럼 당연히 해를 가진 사주가 뛰어나겠네.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이거 상식. 그럼 해를 가진 사주나 불을 가진 사주. 그러면 우리가 뱀띠도 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뱀띠가 불이라서 뱀띠가 아주 좋습니다라고는 여론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신축하고 합은 또 뱀하고 소하고 보잖아요. 그죠? 상식으로 보면 이래 돼 있는데 얘들이 좋다가 안 나오거든. 오히려 병호가 좋다. 말띠가 좋다. 이래는 온다라는 거는 그냥 또 상식으로 보면 소하고 말하고는 둘이가 충인데 이게 어떻게 맞아요? 이래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론이 나오는 거는 뭘까? 요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본인이 모르는 숨어있는 사주의 요 알맹이가 따로 있습니다. 수박을 보고 그때만 초록색 이러지 말고요. 쪼개보니까 빨간색, 딴색이 나옵니다. 바나나 우유가 뭐 노란색이 아니고 흰색이 나오는 것도 있듯이 그죠? 바나나 우유 굳이 노란색 안 나오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있지.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을 그릇되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급하다고 해서 주먹국으로 그냥 이 선생님, 이 선생님 그냥 돈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들으려고 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대가는 본인이 지불하십니다. 본인. 우리가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본인들이 현명하고 똑똑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내가 길을 정하더라도 행보를 정하시는 게 본인들이 실수 없는 이 신축년을 보내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원이었습니다.